집값 거품이 여전한데도 가계 대출이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새로이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을 이렇게 연착륙시키는데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를 이제 탄생시킨 많은 그 지지자들의 그 생각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러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앞으로 더큰 부동산 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꽤나 우리네 삶이 앞으로 녹록지 않을 겁니다. 저 부동산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전히 얘기하는 언론 유튜브,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조차 2015년 부동산 가격으로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뭐, 어느 지역 할거 없이 3억 하던 집값이 5억이 되고 5억 5천이 됐고, 뭐 4억 하던 집이 뭐 10억을 찍고 12억을 찍고 뭐 조금 내려갔다 그래서 뭐 9억 5천, 1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될까요?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느 가나 쉬운 얘기가 없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 좀 지켜봐야 되고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제 계속 드리는데요. 그 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의 상황은 꽤나 녹록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전세자금 대출 그 여파로 인한 그 때문에 올라갔던 집값이 쉽게 조정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유럽도 어느 나라 할것 없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뿌려놨던 그 빚더미들을 빚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지금 현재 한국이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경상수지도 안 좋고요. 이러한 거는 우리가 자꾸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얘기하는데, 1997년 IMF 때 그때만큼의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IMF 직후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금세 회복할 수 있었죠. 그랬는데도 그 당시에 비정규직이 생기고 뭐 그로 인한 충격 때문에 궁지에 내몰리는 가정들이 너무 많았죠. 지금은요, 이미 망가져 있고 이미 답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리고 뭐 정부가 그런 것들을 쉬쉬하고 있고 별로 안 알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별일 없나 보다 이러고 사는데, 실제로 민심은, 현장의 분위기는 꽤나 참혹하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참혹해질지, 암담해질지는 뭐 굳이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아마 벌어질까?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대비하고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품이 여전한데 가계 대출이 늘어난다. 뭐 생활해야 되는 소비를 해야 되는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하는 이들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가 여러 가지가 많죠. 다시 뭐 들썩인다고 하는데 큰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는데, 결국은 또 집을 사겠다고 지금의 상황이 집값이 또 많이 내려갔다라고 착각하고 또 집을 살려는 수요들이 늘어간다라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더 이상
정부나 그 관련 업계가 서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뭐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들이 통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 저러는 건, 집값이 높은데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나라가 참 국민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에 대한 뭐 모든 것을 지금 정부의 잘못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좀 제대로 된 최소한의 대응이나 응대가 필요한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의 정부 아래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죠. 어처구니 없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삶을 더 우려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는 것 말고는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어떻게 살아가라고 참 상황들을 저렇게 끌고 가는 걸까? 정말로 지금의 정부가 국민들을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건가? 노동력 부족 때문에 저렇게 상황을 끌고 간다. 투잡 쓰리잡 하라고 돈을 더 함부로 쓰고 빚을 지라고 저렇게 만든 걸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확실한 건 그렇게 걸려든 사람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 꽤 충격적일 거다. 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참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빚을 진 이들에게 노후가 있겠냐고요. 65세 은퇴? 70세 은퇴? 과연 은퇴가 가능하긴 하겠냐고요. 절대로 가능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더 힘들고 더 참혹하고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빚을 져도 괜찮다. 뭐 빚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빚을 그렇게 수월하게, 당연하게 내며 살아왔던가요? 씁쓸합니다. 미친 거죠. 집값이 한 세네 배 올랐는데, 떨어지는 건 아직 택도 없는데, 여전히 대출을 부추기고 집을 사라고 이제 떠는 겁니다. 마지막 영끌들이 걸려드는 시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조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면서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꼬드김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